19D. Please don't stop the music. Music,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Music, music. 오타쿠들의 재밌는 즐거운 글로벌은 연예 참고서 한국까지 연예자론 국립 연예자론 오타쿠도야 재밌는 블리치 따라 아닌데 블리치 따라한 거예요. 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아닌데 네. 그래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래 아 근데 가운데 앉으시니까 누가 보면 이쁜 줄 알겠어요. 진짜 이쁜 척 하고 있네. 이쁜 줄 알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건 정확히 한 1미터 앞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는데 네. 제가 딱 옆으로 고개를 딱 돌려서 본 1분이랑 네. 저 화면의 1분이 달라요. 달라요. 다르고 저게 되게 예쁘게 나온다. 저희 PD진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화면이고 화면으로 나오는 화면상의 1분씨는 약간 좀 이름을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댕 아니면은 닭치고요. 분댕 네. 아니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굉장히 김지분 이런 걸로 이런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옷 아니에요. 이게 원피스인데 저번에 그 브라운 그 와이셔츠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랑 완전 달라요. 지금 이 의상 자체가 약간 네. 바바리 느낌. 네, 네. 원피스인데 네. 안타깝네요. 이게 너무 아까운데 좀 바바리예요? 오늘 바바리는 아니고 바바리는 속에 아무것도 입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왜요? 바바리는 원래 하나만 입는 거예요. 네, 원래 하나만 입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라고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가을에 바바리 안에 뭐 입으면 되게 좀 덥지 않나요? 바바리가 바바리 뜻이 그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바리바리 입지 않는 네. 바리바리 입지 않은 네. 언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이따가 사연 소개할 때 일어나서 낭송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의상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아니 여기 준비한 아니, 의상이 너무 아까워. 네. 좋은데 의상 좋은데? 어디 봐. 네, 아니 야 눈으로 만지지 마요. 눈으로 만지고 있어. 오늘 저도 아침에 네. 그 아침에 일찍 헬스장을 가는데 네. 이게 아침에 되게 추리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자다가 일어난 저는 면티 입고 자니까 네. 면티 입고 이제 그냥 자던 채로 그냥 이제 게로리 바란스 먹으려고 네. 편의점에 내려갔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이렇게 어이구 어디가 이러면서 몸을 만졌다고? 아줌마 혹시 눈으로 눈으로 아유 어디가 그래서 아유 저 헬스장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몸 미루는데 헬스를 가? 막 이러면서 눈으로 이렇게 불쾌했어요. 풀게이가 워낙 맛있게 생겼어야죠. 개념을 들었다 놨다 그래서 저희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1분이나 화진 누나가 남자를 희롱하는 멘트를 가끔 해요.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멘트. 네네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기로 했어요. 대놓고. 왜냐면 여자가 남자를 희롱하면 그래서 아까 괜찮은데 이래도 이거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게 오늘 네 이번가요 오늘 시청자 오사카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네 두 분 두 분이 일본에서 두 분 다 일본에서 오신 거예요? 커플 한 분만? 커플 두 분이서 사귀시는 거예요? 아니죠. 한국의 남자친구 만나려고 일본에서 날아온 그래서 빵이랑 이거 기름종이래요. 기름종이 제가 되게 번들번들했나봐요. 네, 번들 제품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뭐예요? 저 뭐 써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던 거구나. 요지야. 그리고 옆에 오이시데스 오키아쿠사마라고 써 있어요. 읽을 줄 알아요? 그럼요. 일본어 할 줄 알아요. 오. 제가 인강을 많이 들어서. 많이 봤나 보네요. 인강을 많이 들어서. 인강 죽이죠. 네. 인강은 일본이 네. 최고예요. 그렇죠. 그럼요. 좋아요. 이게 기름종이에요? 빨리 빨리 한번 닦아봐요.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스로 잘 쓸게요. 네. 근데 요만큼 사오셨네요. 몇 살이신데요? 하루치인가 봐요. 저거! 이 남자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 지하철에서 내릴 네. 때 아줌마들이 나눠주던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거. 근데 요게 그 일본 씨가 얼마 전에 화장품을 바꾸셨나 봐요. 얼굴에 유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유분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비싼 걸로 바꿨는데 얼굴 안 맞네요. 그 전 싸구려인가 봐요. 브랜드가 전생에 김일분이었다고. 불 붙이면 태우 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네. 굉장히 많은 걸 하죠. 많은 걸 해요. 네, 많은 걸 하는데 네. 소개해 주시죠.
네,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네. 여러분 놀러 오실 수 있는 클랜 배틀 최강전이 토요일날 있어요.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그래서 오실 여러분이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뭐 해보니까 이벤트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뭐 노래 맞추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선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한 두 명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줄 거예요. 엄청 많이 줘요. 그리고 엄청 제일, 많이 줘요. 네, 엄청 많이 줘요. 줍니다. 그 뭐 지난번에 그 NLB 결승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텀블러 그 기가바이트에서 준 거 네. 텀블러 그 텀블러가 거기다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면 잘 뜨거 잘 식거나 잘 거시기 하지 않아요. 네. 뜨거운 건 오래 가고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텀블러 쓰는 보냉, 거죠. 보냉 보온.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텔에서 이번에 PC 줘요. 정품 PC를 그대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돈 현찰 주고 사기는 굉장히 아까울 정도의 그 스펙으로 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해방된 알리스타도 10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100개 준다고요? 해방된 알리스타요? 바론 쿠션도 20개 주네. 20분. 아 죄송합니다. 20분. 네. 바론 쿠션 20개, LOL 모자 20개, 기가바이트에서 키보드 마우스도 주네. 여기 100개라고 써 있어. 20개. 키보드 마우스 세트 줘요. 네. 3세트. 3세트. 메인보드도 3개나 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모비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정모비요? 네. 그건 홀수형이 알아서 주겠죠. 네. 이상한 사람이 노노 뭐, 네. 아, 모르는 건 노노해. 네. 아니면 말고. 어쨌든 뭐 네. 그렇게 엄청 많이 주니까. 네. 퍼다 드리니까. 그냥 와요. 오세요. 신도림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사실 저희가 그 선수가 80명인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네, 선수가 스태프보다 많아요. 네, 선수가 80명이라서.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이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신도림 어디냐고요? 신도림 그 테크노마트 3층, 자세한 사항은 인텔 스타디움. 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나이스 게임 TV 네. 홈페이지 모르시는 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이버에 치시면 돼요. 그렇죠. 등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WCG 월텐 국대 선발전을 아 맞아요. 네. 그거 홈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그 나이스 게임 TV 시청자분 중에 월텐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있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월텐 잠깐 했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저한테 좀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 9월 1일부터 네. 9월 5일까지 신청. 신청. WCG 월텐 국대 선발전을 저희가 합니다. 그 저희가 진행하고 홈페이지를 보여주시 얘기했나요? 안 됐나요? 아 그걸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까먹었어요? 아, 뭐 안 보여주면 그러니까 저희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배너 네. 아 딱 뜨네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배너를 저걸 눌러요. 네.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들어가시면 이벤트가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은 이제 저희 일정 같은 게 나와 있고요. 네. 이벤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얼리버드 이벤트. 예선 참가한 팀 중에 세 팀 추첨해서 팀원 전원에게 1000골드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네. 행운의 7 이벤트라고 해서 1차 예선 참가한 선수들 중에 7분을 추첨해서 1000골드와 프리미엄 전차 T34가 뭐예요? T34요. T34? 좋은 네. 거예요? 네, 그럼요. 아, 좋은 거 주겠죠? 네. 이벤트니까. 야, T34면 진짜 너무 좋은 거 주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렇죠.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 밑에 거보다 좋은 거고요. T33보다 네. 좋아요, T33. 그 다음 거보단 조금 나쁜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아, 근데 다음 거랑 큰 차이는 없긴 한데. 네, 맞아요. 그 거의 하이엔드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인텔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를 마치신 28분께 저희가 네. 푸짐한 경품을 드릴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푸짐해요? 저 정도? 푸짐하네요. 푸짐하죠? 푸짐해요. 대짜예요, 대짜. 이따가 뭐 일본 옛날 사진 보겠지만 정말 푸짐합니다. 근데 네. 그때 대짜가 아니고 네. 단체용이에요. 신청! 패밀리. 쑥스러워요, 네. 네. 더 이상 저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제가 언제 침을 뱉을지 모르니까 네. 조심하시고요. 뱉어주세요. 네. 네.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고요. 예선 일정은 1차는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2차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저희 국립연예재활원에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만 비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진짜요? 꿀 빨아야지. 월드사이버게임즈고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WCG 네 아직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어? 이거를 아~ 사실은 잘하시는 분들이 하긴 해야 되는데 아주 잘하는 친구 아니면 얘기하지 마요. 좀 조용히 얘기해. 네. 그리고 선생님들만 신청하세요. 은희들만 하면 됩니다. 은희만 아는 네.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신청 뭐, 부탁드립니다. 물 좀 주세요. 어떻게 침 뱉어 드릴까요? 이것도 병이 있나 이런. 아. 진행하세요. 아 네. 아 저희 첫 번째 코너.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1분 다이어리.
아 근데 오늘 사진은 좀 아 1분 다이어리 야 오늘 사진은 좀... 오늘 사진은 좀 공개하고 싶지가 와, 않은데 와 대박이에요 일단 지금. 오늘 공개되는 사진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이라는 와 아니, 여러분 아 진짜 아 여러분 포토샵 준비하세요 프린트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 근데 잠깐만 어느 쪽 어느 쪽이 김일분이 어느 쪽이 김일분이에요 왼쪽 왼쪽 왼쪽이 김일분이에요 있는 게 같은 학교 학생 근데 네 아 근데 저 오른쪽에 분장을, 계신 학생 분장을 한 거예요 이날 학예여가지고 분장을 한 선생님은 뭐로 분장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호박마차로 분신한 거 아니에요 분장한 거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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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장난 아니란 말이야 저것도 얘기해야지 저들 오늘 아 야 스케일이 왼쪽에 잘했어요 이게 오사카 아 디즈니랜드였나 일본 일본 수학여행 수학여행 갔을 때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이 아까 그 전에 사진 나왔던 그 오른쪽 그 친구 아 그죠? 제 단짝 오나미 씨랑 같은 학교 다녔어요? 아, 근데 아, 그래 아. 저 친구가 지금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서 네. 굉장히 수재예요 와 아, 진짜요? 네 매사추세츠 공대 그런 건 아니고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문학 창작과 아니 아니 H 대학교 H 대학교 네 지금 열심히 되게 와 진짜 아! 완전 달라 야 일부나 너 살았겠다 아, 근데 저게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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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순수 자기 노력으로 와 그럼 인드라도 살 빼면 정우성 닮았을 수도 있어요? 아, 될 수 있어요 그렇진 않더라고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달라요 근데 저도 한 예전에는 한 55kg 60kg였거든요 그 20살 초반에는 네. 그때는 자력으로 여자친구 사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력은 불가능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근데 살을 확실히 빼야 돼요 사람은 남자 아 근데 여자죠. 진짜로 달라졌어요 와 업그레이드가 좋게 되는구나 진짜 예뻐졌다 일부나 너 왜 그렇게 예뻐졌냐? 룬특성 와. 없는 것 같아요 룬특성 없는 한 5레벨 정도? 있는 것 같아 다 네. 아 무튼 뭐 네. 네. 와 그렇게. 저렇게 사람이 부분 부분 성장할 수가 있군요 턱 그리고... 먼저 크고 이마 크고 눈 커지고 코 커지고 이렇게 코는 많이 줄었죠 근데 저 때도 컸어 크고 높았어요 근데 높기만 하면 그렇게 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게 코가 들리고 이런 게 아니면 근데 이게 방송에서 약간 좀 네. 작게 나오는 건데 이건 좀 제가 화장을 해서 그런 거고 네. 제 코가 실제로 엄청 크고 되게 스트레스예요 아 그 실제로 저희가 지금 직원이 한 30명 되잖아요 제일 커요 30명 중에 그냥 그래서 이거를 성형외과에 가서 한번 의뢰를 했는데 네. 이걸 줄이려면 삽으로 퍼야 된대요 아니 완전히 약간 리모델링이 아, 아니라 그걸 봐야 된다? 네, 부시고 다시 해야 된다 아무래도 코가 높은데 이거를 줄이려면 코를 깎고 거기다가 세워서 다시 리모델링은 해야 된다고 리모델링은 안 되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네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포기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쵸 어지간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쉽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15층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네, 부시기가 아이고. 또 폭탄으로 부셔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나중에 돈 많이 모으면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오우 좋네요. 쿠니 우리나라... 오빠 코가 제 워너비예요. 제 코가요? 네. 수술 안 한 거죠. 전 해야 된다니까요. 몰래요? 야 그런 민간 질문 하지 말라니까. 아니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뭐지? 매부리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휜 것도 이렇게 좀 잡고 싶고. 야 민간 질문 하지 말라고. 콧구멍도 너무 많이 보여. 이렇게 좀 제가 그 시청자분들께서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오형이라고. 이렇게 이 콧구멍 사이즈가 다르다고 오형이라고. 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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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줬어요 옛날에 저 나오면.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요. 다음 이제 편지. 편지. 제가 편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컴온. 이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건가요? 지금 이건가요? 네. 이게 그때 가장 그때 유행했어요. 언니가 1학년이랑 3, 2학년이랑 이렇게. 아. 뭐라 그래야 되지? 뭐지? 이거 엑스 남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엑스. 제가. 엑스 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좋아. 수연이에요. 방학과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너무 좋아요. 아, 저희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잘 타일러 주시는 하늘 언니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날씨 추워졌는데 언니를 안 추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충고해 주세요. 실제로 저런 목소리 아니었죠? 아 예, 그런 건 아니었고 언니 아...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중학교 때 네. 언니랑 저는 비슷해요. 아우 어디 갔죠? 됐고 아우 진짜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어떡하지 진짜 네 네 네 이거 제 안 좋은 과거 중에 하나였죠 이 왜요? 왜요? 이게 뭐냐면은 네 2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아래 동생들한테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뭐 선물 받고 뭐 막 이런 시스템 많이 또 예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마니또였나? 마니또는 아닌데 아니고. 그게 이게 뭐지? 엑스 아, 형제 좋지, 같은 거 엑스 남매? 좋지 않은 거였어 이게 이게 왜 좋지 않아요? 이거 좋은데 아 이러고 이제 후배 돈을 뜯는 거야 본인이?
1학년이 3학년을 챙겨. 아, 우리는 절대로 돈은 안 뺐어요. 그럼 뭐 했어요? 그냥 선물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 1진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근데 다른 학교들은 1진이라 그랬는데 저희는 A팀이라고 불렀어요. A팀. 그래서 본인이 A팀이었어요? A특공대. 저는 B팀. 3학년들이 A팀. 우리 B팀. 아니 아까 그 옛날 이 모습이 B팀이라고요? 아 이거 초등학교 때. 아 왜냐면은 제가 시흥고등학교 다녔대요. 아 시흥. 아 씨앙 진짜 이럴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다음 네. 다음 편지. 이거는 어벤져스. 어벤져스. 저 편지가 어딨지? 저 편지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저건 아닌데. 파란 글씨로 쓰신 거네요. 아닌데. 아 이거 이건가? 이거다 이거. 네. 아 편지가 되게 많네요. 네, 많이 가져오셨어요. 제 친구 읽어줄래요? 예, 요걸 쓰셨네요. 이거 읽어요 진짜? 네. 이쁜이 씨앙 개 미친년아 이거 읽어요? 아 씨앙 개는 어딨어요? 아 있는데 있잖아. 저기 다 보이거든요? 아 그래? 아 지금 나왔어요? 네. 얘기를 해주지. 이쁜이 미친년아 이거 얼마나 이거 글씨체가 못 읽겠어. 얼마나 쓰냄? 네. 마이 베스트 프렌드 말만 들어도 듬직해. 너가 내 BF인 거 자체가 알지? 역시 넥넥 아 한우리 좋아하는 거 나 너한테 많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어떡하지? 나 한우리가 너무 좋아 졌어. 아, 어떡하지? 여자 쓴 거예요? 나 네. 한우리가 너무 귀여워. 야. 어떡하지? 야 이게 지금 최근에 유행어 아닌가요? 어떡하지? 아니. 어떡하지? 나 한우리 없으면 모든 일이 안 풀릴 것 같아. 어떡하지? 하지만 너무 좋은 한우리인데 한우리가 너무 미워. 미치겠어. 흑흑. 미친 김하늘. 전나 우정해. 아 미친 것 같아. 알잖아 진짜. 나의 마음. 우정한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 전나 우정해. 예, 네, 시적 허용이에요. 네, 우정해. 예, 네, 시적 허용해. 사랑해를 근데 쓴 그런 유니한 예,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너가 다른 나 다른 미성이 다른 친구 애랑 우리보다 친하게 지내면 질투가 나나 봐. 야. 와, 넌 나의 친구. 난 너의 친구. 와. 친구 그리고 하늘이 상현일 러브하는데 난 어떻게 밀어줘야 할지 모르겠어. 아 상현. 아 제가 중학교 때 좋아하던 남자. 현일 상현. 전상현 전상현. 네, 전상현이라고. 좋아. 진짜 전상현이요? 네. 알아요? 연예인 이름 중에 있어서. 아 연예인들 얼굴은 아니에요? 네 그래요. 미안해. 내가 종 XX라서 이해하지. 근데 하늘아 너도 나한테 불만 있음 바로 말해줘. 그리고 어케 밀어줄지동 할 말 없다. 하늘. 할매 우정해. 와 역시 그 청소년기 그 뭔가 2차 성징기를 겪고 있는 그 소녀의 굉장히 불안정한 정신 상태 그거를 현장 잘 보여주고 있네. 그대로 표현했죠. 뭔가 이 사람이 커서 미칠 것인가 정상인으로 살아갈 민지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요? 갈림길에서 근데 있는, 네. 이 네. 친구하고 저하고 전상현 이 친구를 둘 다 좋아했어요. 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지에 민지 상현 한울로 하트를 그려줬어요. 네 근데 민지가 포기해줬어요. 와 우정 우정. 혹시 공씨예요? 아니. 아, 그렇진 않고. 예. 근데 이 상현이는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요. 오. 아. 근데 이 상현이가 저한테 어거지로 쓴 편지가 또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얘기를 좀 해야지. 아, 그냥 이거 먹어봐요. 얘기 어떻게? 이게 소모성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어떤 친구였는지 이런 것도 좀 그래, 민지 유튜브 뭐 하고 사는지 어떤 친구였는지 연락 안 해요? 네. 같이 처음 술을 마셔본 친구. 아, 아 무슨 뭐 마셨어? 무슨 술? 레몬 소주였나? 레몬 소주. 아, 어디서?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소주를 어디서요? 중학교 탈의실에서 네. 둘이 옷은 다 입고 아 그럼 탈의하고 친구들이 아 탈의실이니까 아 근데 이게 이 편지 내용만 봤을 때는 옷을 벗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탈의실이니까 이거 아는 채로 쓴 건 아니죠? 나 너가 너무 좋은데 이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한우라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우리 그리고 굉장히 없으면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우리 굉장히 우정해. 그 뭔가 명사를 동사처럼. 나 굉장히 너 책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 너 진짜 마이크해. 막 이런 저 거. 남자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민지랑 언제 연락이 끊겼어요?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요? 애들이 단체로 강제 전학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와. 저 혼자 안 했거든요. 잠시만요. 와. 단체 전학을 갔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을 했다는 얘기예요? 큰 잘못을 한 거죠. 집단 성 아니 그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얘들이 미쳤는지 본드 학원을 턴 거예요. 네? 되게 유명한 큰 학원을 같이 털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를 여기서 빼내려고 와. 그때 저희가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
스토커라 그래야 되나? 미행을 붙여놓고 와. 그 맨날 끝나면 집에 데려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막 혼나고 그랬어요. 아니 수행기사 수행기사 머리도 잘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현금 많은 주유소나 편의점 털지 학원을 왜 털지? 교과 그 뭐죠? 교과서가 참고서가 참고서 프로 그 그게 갖고 싶었나 보지. 붙여가지고 그 돈 받으려고 그렇게 갖고 싶었나 보지. 아 갖고 싶을 갖고 네. 싶어서 참고서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아. 그래서 제가 참고서가 없어. 엄청 맞았거든요 그때. 아. 그래서 저 빠져나왔는데 얘네들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 단체로 갔어요. 얘들 아마 고등학교도 못 간 친구들이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잘 나왔네요. 잘 아버지가 빼줬대잖아요 돈으로. 아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친구들은 갱지움 치다가 걸려가지고 학창시절에 가장 큰 실수 뭐였어요? 학창시절에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잘못 아이고 이거 이게 10년 넘게 지난 얘기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거 네. 너무 위험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전과목을 빵점 맞았을 때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거랑 전광 빵점 맞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핸드폰 원래... 갖고 있으면은 빵점 처리했나 보다. 네네. 근데 제가 가방을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제 핸드폰이 아니었거든요. 아빠 거였나 엄마 거였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빠 가방을 왜 준 거예요? 엄마 거였을 거예요. 엄마 가방 왜 준 가방, 거예요? 엄마 가방이 좋은 거니까. 엄마가 학교 가방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학교 가방을 제가 안 메고 다녔죠. 아 백 들고 다녔어요 학교에? 아, 백은 아니었고 그럼 뭐 그러면 아~ 사물함에 넣어놓고 학교 올 때 그냥 아 생각해봐 난 노는 애야 일진들 아 난 노는 애야 일진들 가방 안 맸어 노는 애들한테 시험 기간은 별로 그렇게 시험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갔는데 그 안에 핸드폰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영어랑 국어는 그냥 곧잘 했거든요. 네. 근데 전과목을 빵점 맞았어. 근데 고등학교 때 그 가방 들고 갔을 때 외모가 이 사진에 있는 그러니까 외모가 나도 지금 계속 그게 이쪽이 비슷해요? 아니면 지금이 비슷해요? 아니 저는 6학년 졸업할 때 60kg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비슷해요? 이쪽이 비슷하죠. 아니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이 백을 들고 다녔으면 백도 불편해. 근데 약간 그거 있어요. 일진들 보면은 약간 보디가드처럼 한 명 있거든요? 싸움 잘하고 이런 애들? 네. 그런 과였어요? 왜냐면 네. 예쁜 얼굴 아니었죠? 왜냐면은 다 이뻐요. 제 친구들은 중학교 때 친구들은 다 예쁜데 저가 제일 등치 컸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싸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안 싸우고 끝나요, 일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생겼는지 이때 몰랐겠네요? 네? 지금처럼 생겼는지 이때 몰랐겠어요? 아, 근데 저는 저희 엄마랑 아빠가 굉장히 미남미녀예요? 아빠 봤잖아요. 헌칠하셔서 살 빼면 예쁘겠다는 소리는 들었어. 그 얘기 듣는 애가 동네에 10명씩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살... 야, 너는 살만 빼면 이쁠 텐데. 그러니까요. 네. 살만 빼면 이쁠 텐데. 그리고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야, 넌 진짜 다시 태어나면 잘 살 수도 있는데. 이건 괜찮아. 똑같은 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살 빼서 외모가 막 엄청 완전히 달라지는 정도로 나아지는 경우는 제가 잘 없으니까. 50kg 넘게 뺐죠. 잘 뺀 걸로 TV에 나온 사람 몇 명 안 돼요. 아, 그럼요. 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살 뺀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퀄리티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뺐는데 왕자는 있는데 아! 다음 편지. 네. 정종철도 왕자가 있다는 이게 거. 이게 그래서 상현이가 저한테 쓴 당연히가 편지. 전상현. 네, 상현이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친구들이 막 협박해가지고 이거 편지 한 장 받은 거예요. 전상현이 저기 이름이네. 전띵. 맞네요. 전상현이 전띵이에요. 네, 에디. 네. 억지로 친구들한테 억지로. 상현이가 공부를 잘하지 않았나 봐요. 네. 아. 야 이거는 악필이 아니라 몇 살 때 쓴 거라고요 이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안녕 난 전상현이야 잘 지내니 만나서 반갑다 너랑 짝돼서 좋다 기뻐 개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 시험 보고 나랑 놀러 가지 않을래? 나한텐 너밖에 없어 이거 협박당한 거예요 너랑 계속 짝대고 싶어 토요일 일요일 날도 난 너가 보고 싶어 사랑하고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다음에 편지 또 쓸게 안녕 이거는 노트 찍어서 저희 한 번만 비춰주실래요? 이거 이렇게 아니 잠깐만 노트를 찢어가지고 썼어요. 아니 중학교 때 어떻게 하면 여자 일진이 협박해서 남자한테 편지를 받아내죠? 저희가 제일 잘 나가. 와 여자 일진이 건드린다고 남자애들이 쫄아요? 현우가 챙겼나 보죠. 현우만 아니 얘가 중학생인데 키가 굉장히 헌칠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키만 보이더라고요. 그럼 명우였나 보다. 이거는 별로였는데. 키가 커서 또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왜 보관하지? 야, 너 이거 써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제 생일이었나 뭐 그래서. 아, 너 야 내일 생일이니까 뭐라도 준비해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히가 되게
예전 깊게 준비를 많이 했네요. 상현이가 굉장히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겠네요. 근데 저는 네. 이건 마저도 좋더라고요. 아~ 그쵸, 본인은 추억일 텐데 상현이는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뭐 본인은 왜 아직도 근데 그런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왜 항상 아직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팔자가 세서 그래요. 아, 팔자가 세서? 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딱 특징이 있어요.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고 야 옆에서 다 야 이거 똥이야. 근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없던 거고요. 그렇죠. 여자들은 아, 정답이다. 여자들은 이게 정답이다. 여자들은 항상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아주 적게라도 호감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 뿐이지. 대신에 근데 그런 여자들은 고생합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이쁜 사람 하시고요. 그래서 뭐 좀 그래요. 아, 저는 너무 요새 친해져갖고 동생 같아가지고 좀 마음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를 좋아해준 남자 만나는 게 짱이거든요. 근데 그런 남자 만나면 본인 재미없어가지고 본인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바람펴가지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가 바람핀다? 네. 아, 결국에는 자기 싫어하는 남자한테 조금 이상한 매력을 느껴가지고 바람피고 막 고민해가지고 이상한 중2병 걸려서 페이스북에 글 쓰고 헤어질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사연 보죠. 네. 다음 편지. 이거는 얘 아마 지금 연락은 안 되지만 되게 큰 만화가가 돼 있을 거예요. 꿈이 만화가였어. 와, 이때 그림 그린 거죠? 네. 잘 그렸다. 준 거였어요. 잘 그렸어요. 제 친한 친구 중 하나였는데 저랑 같이 맨 뒤에서 있었던 애인데 저는 자고 얘는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와, 얘 근데 진짜 센스 있다. 나한테 그 책을 한번 줬었는데 중2 때 네. 진짜 백과사전 같은 만화 있죠? 그걸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이야, 와. 진짜 크게 될래.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여자예요. 여자예요? 네. 자고 있네? 미안.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상하다. 원래도 못하지만 빨리 한다고 한 건데 수업이 끝나버려서 당황해버렸네. 나 글씨 악필이지? 부디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꾹꾹 눌러서 쓰고 있는 거거든. 나중에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좀 괜찮아지면 무지 예쁘게 해서 줄게. 지금 보시면 네. 편지 내용도 다른 중학생들이 썼던 편지 내용이랑 이런 게 달라요. 되게 잘 배운 그런 거 있잖아. 고학력자. 지금 딱 봐도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네. 쓰는 그런 멘트들이나 이런 게 고학력자. 약간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조금 해보자면 여기에 그 서술하고 있는 사람이 표현하고 그렇죠. 하고 있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네. 무엇인가요? 그리고 근데 펜을 꾹꾹 눌렀다는 건 네. 어떤 자신의 감정을 누르는 그 은유적인 포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메타포. 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눌렀다는 것은 무엇을 눌렀다? 마음을? 마음을? 그렇죠. 아. 되게 저랑 친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가 되게 몸이 여리여리해가지고 야리야리는 제가 좀 지켜줬어요. 친구를. 야리가 담배 소고 아니야? 야리? 아, 나 돈은 안 받았다니까. 아, 하긴 돈이 많았구나. 아, 야리가 담배였는데 옛날에? 야리. 야, 그게요? 야리라는 은어. 근데 네. 저 담배는 안 폈어요. 뭐 깝지. 아, 그래요? 네, 왜냐 담배가 네. 안 맞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펴봤는데 안 맞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미디야리. 이렇게 오늘의 1분 다이어리입니다. 아, 맞췄나요? 네네. 아, 이게 좀 너무 양이 좀 적어서 항상 아쉬워요. 양이 적다고요? 아쉬워요. 근데 이게 딱 좋아요. 딱 좋죠. 하지 말까요? 이거 별로 안 좋아. 왜요? 안 좋아. 꿀잼인데. 아, 재밌어. 이게 이 시간에 이걸 하면은 약간 향수에 젖어들어요. 아, 그럼요. 옛날에 이때는 뭐 했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 그럼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아, 우리 중학교 때 뭐 했지? 술 마셨나? 담배 폈나?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 거 궁금한 게 생각이 다 잃어버립니다. 아, 근데 완전 내가 무슨 일진 무슨 이렇게 또라이같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아, 원래 그렇진 않은데 협박하고.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아니 뭐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누나가 날 건드렸다고. 게다가 제가 싸움 진짜 네. 잘했거든요. 심은아 누나도 저기 아니 잠깐 돈 뺏었다고 그러셨죠. 싸움을 잘했다고요? 싸움을 잘했다는 얘기 싸움을 했다는 얘기네요? 제가 태권도 3단에 검도 2단이라니까요. 검으로 뭘 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진 적 없다? 한 번도. 와우. 여자한테는 질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저 근데 미란이 누나나 저기 누구지? 그 복싱 하시는 저기 배우분. 그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복싱도. 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선수한테 한번 맞아봤거든요. 여자분한테. 네. 네. 아파요? 이시영 한 대도 못 이시영 씨. 네. 이시영. 그런 분한테 한 대도 못 때려. 아, 그런가요? 네. 말도 놓지 마요. 멀리서 이시영 씨가 딱 오면 지갑에 들어 있는 돈부터 끊어요.
혹시라도 달라가면 바로 줘요. 이 펀치력이 대단하대요.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 중학교 때 이렇게 살다가 네. 고등학교 때 완전 바보가